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 도연입법 재청원이라는 기사입니다. 요새 급발진하면 전부 피해자가 다 패소하잖아요. 2022년도 12월 이도연 사망 당시 12살 군이 숨진 채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도연이 가족 이른바 도연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 법률 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최근 유럽연합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 씨가 올린 국민동 청원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 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 씨는 올해 3월 이후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합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며 예외 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을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에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맞아요. 동감이에요. 이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감이에요. 그 차량을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 정상적으로 저 자동차를 운행했는데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윙 하면서 그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참 그 피해자마나 참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도현이 가지고 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2013년도 도요타가 급발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비정상 급가속을 차단하는 가속 제압 장치를 장착하고 사고 기록 장치에 제2의 기록 장치를 장착한 뒤 독보적인 세계 1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함 입증 책임 전환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이 실증도 틀렸다는 걸 보여주죠. 그 급발진이 차량에 대한 과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더니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좋아졌다는 거죠. 한편 오늘 18일 춘천지변 강릉지원에서 도현이 가족과 KGM 간 손해배상 민사소송 후 다섯 번째 변론길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는 희생자가 어려운 것을 전문적으로 밝혀야 되고 한 번도 피해자가 승소한 적이 없다는 급발진 사고는 이제 제조사가 책임져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사를 국가의 어떤 그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희생을 당했는데 이제는 아까 도요타가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이 급발진이 다시 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좀 달라지고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 도연입법 재청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